뭐가 좀 붙어있긴 해. 소라 같은 건가? 조그만 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맛있지. 삶은 우유에 가다 넣어가지고. 이거 뭐 한 사람당 100g 만 개씩 먹어. 야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자겠다. 이게 또 은근히 또 먹으면 낀다 이게. 이런 게. 바닥공사는 완성, 완성했어. 동만이 형한테 칭찬받으러 가야 돼. 동만이 형! 어? 남자애들이 잘 때 제 바닥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 전체도 있다. 어, 그럼 당연히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번 해주지. 응? 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럼 집이 완성되니까 가방도 다 저로 옮겨오겠습니다. 저분이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받았어. 이게 지금 쿠션감이 좋으니까. 어? 가지. 어? 스프링 침대잖아. 봐. 어? 병만 바르기. 규환의 노력으로 완성된 억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축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여느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힘세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좋다. 깔끔해졌어. 평생 살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아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아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공비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는 이제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피시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이번엔 굶을 걱정 없겠는데요.